자, 답을 불러줄게요. 오늘 끝나고 우리 이제 그렇지. 오, 오늘 끝나네요. 새책 들어가네요. 부정 조치? 오케이. 좋자고. 자, 불러드릴게요. 1번은 대, 2번 대, 3번 오브, 4번 투세이. B번, 1번은 does care, 2번은 did call. 3번, it is Ted, that을 써도 되고, who를 써도 되고. 4번은 it was my name, that도 되고, which도 되고. It was my name, that 또는 which. 자, C번, 1번은 first of all. 얘가 왜 나왔지, 갑자기? First of all이? 아, 옆에 적혀 있어? 네, 우선 적혀 있어요. 아, 자, 2번은 it was yesterday that 또는 when을 써도 돼, that 대신에. 자, 3번은 as far as I know. 4번은 the fact that. 잠깐만. 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오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잠깐만, 157페이지, 잠깐만. 이게 157. 이거 좀 펴게요, 쌤이. 자, 얘들아, 우리 157페이지에서 틀린 거 한번 불러보자. 134, 또. 1, 2번, 또. 괜찮아? 자, 그럼 우선은 B의 1, 2번부터 빨리 볼게. 자, 태인아, 태인이도 틀린 거는 물어봐야 돼. 채팅으로 보내줘. 자, 우리 B의 1번 한번 보자, 얘들아. B의 1번에 누구를 강조하래? cares. 얘를 강조하래. 근데 얘들아, 우리 cares가 문장에서 지금 뭐야? 주어야, 목적어야, 동사야, 뭐야? 동사잖아. 우리 동사 강조는 어떻게 써? 잘 생각해봐. do, does, did로 쪼개줘야 돼. 자, 그럼 우리 cares는 얘들아, care에다가, 잠깐만. care에다가 누구랑 누구랑 더해야 cares가 되지? care에 누구를 넣을까? 더, 우리 누구를 넣어야 돼? cares 안에 누구 들어있어? does 들어있잖아. does랑 care를 쪼개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she does care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는 2번. 자, I called him, but he didn't answer. 내가 그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가 받질 않았대요. 자, 이 called 지금 뭐야? 동사지? 자, 그럼 자, 봐봐. called는 누구랑 told이랑 더해진 걸까? did랑 call. 그러면 그대로 I did call. 그래서 내가 그에게 정말 전화를 했어. 이렇게 되겠네. 자, C번에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사고는 무엇보다도 우선 나쁜 날씨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콤마 콤마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 그리고 위에서도 무엇보다도 앞에 콤마 우선 콤마. 그러면 얘들아,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말이 뭐였어? 옆에 나와 있었다며. First of all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번. 이 궁은 내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되는 것이다. 자, 우리 이 궁은 뒤에 콤마. 알기로는 뒤에 콤마. 자, 우리 이렇게 다 콤마 치세요, 지금. 자, 우리 이렇게 콤마 콤마 사이에 있는 말을 무슨 말이라 그런다? 삽입구, 삽입절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옆에 나왔어. 내가 알기로는 어떻게 써야 돼? As far as I know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치, 옆에. 잠깐만. As far as I know. 자, 4번. 그는 자신이 먼저 존을 때렸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렇게 나 있지? 자, 그러면 그는 먼저 부인했다. 이렇게 나 있네. 그는 부인했는데 뭐를 부인했어? 사실을. 우리 사실이 영어로 뭐야? The fact지. 그리고 얘들아, 뒷문장 잠깐 한번 볼게요. 뒷문장에 he had hit John first. 요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그가 존을 먼저 때렸어요. 완전하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이 뭐야? 앞에 있는 사실이야. 그럼 우리 여기다 누구 넣어줘야 돼? 동격 접속사 대수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자, 우리는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때 우리가 도치를 하다 말았네. 그지? 자, 도치가 어려워요. 자, 도치를 한번 들어가. 자, 봐봐. 얘들 우선 도치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도치가? 주어랑 동사를 반대로 써주는 거야. 자, 부정어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우리 never. 우리 그때 했었지? nothing. 자, little 뜻이 뭐야? 거의 없는. 그때 적어줬어요. 자, 뒤에 few로 한번 가봐. few. 뜻은 뭐야? 거의 없는이야. 자, 우리 little과 few가 의미가 똑같은데 쓰임이 다르지? little은 누굴 꾸며? 단수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자, few는 셀수 있는 복수 명사를 꾸며주겠지? 그리고 저번에 선생님 외우라 그랬어. 우리 중간에 hardly, rarely, scarcely, seldom 같은 의미였어. 뜻이 뭐야? 거의 못모았는. 다시 지금 한번 1분 줄 테니까 빨리 외워. 어, scarcely. 아, C 1번, 3번. 오케이. 이건 아까 했구나. 지금 봤네. 자, 열심히 외워야 된다, 이거는. 자, 다 외웠어? 다 외웠어? 얘들, 근데 우리 여기 이제 never부터 few까지 이런 말을 뭐라 그런다고? 부정어라 그러지, 부정어. 자, 얘들아, 요게 문장의 맨 앞에 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자, 잘 들어봐. 자, 우리 동사 뭐뭐 있었어?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보자. 동사,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얘들아, 동사 무슨 무슨 동사 있어? 우선 첫 번째, 비동사 있지. 그치, 저거, 다. 자, 우리 비동사 세 가지 현재형으로 뭐뭐 있어요? am, are, is. 자, 과거가 되면 누가 돼? was, were. 비동사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그다음 우리 조동사도 있지? 자, 조동사 아는 거 하나씩 다 불러봐. can, could, will, 또 may, might, 또뭐 should 이런 아이 조동사지? 자, 그리고 이제 일반 동사가 있잖아. 이세 가지가 동사잖아. 그치? 우리 일반 동사는 뭐 엄청나게 많지. 자, 일반 동사 뭐 있어? 우리 뭐 지금 study, make, eat, swim, 이런 게다 일반 동사지. 그치? 자, 우리 요걸 알아야 돼. 이제 도치에서는 얘들아, 우선 동사가 먼저 제일 중요해. 자, 근데 이제 부정어 도치를 잘 봐.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까? 부정어 도치 옆에다가 의문문어 순이라고 써봐. 의문문어 순. 여기 부정어 도치에다 이렇게 하고, 의문문어 순. 자, 부정어 도치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동사를 어떻게 지금 돌리냐라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요 문장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볼게. 우리 you are a student. 너는 학생이다. 요 말을. 너 학생이야? 라고 어떻게 물어봐야 돼? Are you a student? 그럼 우리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어떻게 써?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뺐지. 그치? 자, you can run. 넌 달릴 수 있다. 자, 여기를 너 달릴 수 있니? 라고 한번 물어봐. Can you run? 그럼 조동사도 앞으로 가네요. 의문문어 순이. 자, 너는 글을 좋아해. You like him. 이걸 한번 물어봐. 너 글을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Do you like him이지? 그러면 우리 일반 동사는 이제 우리 의문문을 맡을 때 어떻게 앞에? Do, does, did가 나와. 됐지? 자, 그럼 이거 한번 써볼게. 잠깐만. I have seen it. 자, 이번엔 현재 완료네요. 요거 의문문을 한번 바꿔봐. 아, you를 쓸게. you. have로 앞으로 빼야 돼. 얘가 이때 have pp, had pp에서 이 앞에 have나 had가 하는 역할이 조동사야. 얘를 앞으로 빼는 거야. 그러면 부정어 도치는 이런 식으로 도치를 시키면 돼. 알겠어?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게. 잠깐만. 요거 좀 지우고. 자, 첫 문장이 이렇게 나 있지? Never have I tasted such a delicious soup. 얘들아, 우리 이 문장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I have never tasted such a delicious soup. 이런 문장이었어. 나는 이렇게 맛있는 수프를 먹어본 적이 없을 표현이야.
자, 우리 never이란 부정을 앞으로 뺐어. 근데 의문문 어순으로 어떻게 쪼개졌어? have를 주 앞으로 빼줘야 돼. have I taste. 이렇게 시켜줘야 돼. 알겠어? 이게 나중에 문법이에요. 아까 hardly 뜻이 뭐였지? 거의 않는. 자, 뒷문장으로 봐봐, 얘들아. 주어가 여기가 있네? 앞에 could가 나와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문장 뭐야? We could hardly imagine 이었는데 부정어 앞으로 나가면서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준 거야. 오케이? 의문문처럼. 자, 해석은 어떻게 돼? 우리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자, 그럼 이제 부정어는 어떻게 한다?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나면 주어 동사 거꾸로 되는데 어떤 순서로? 의문문처럼 이렇게 거꾸로 될 거야. 그치? 자, 이번에는 장소부사구 도체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 장소부사구 어떻게 생겼어? 장소부사구 어떻게 생겼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그치? 저거다. 자, 우리 봐봐. Under the sofa. 이러면 무슨 말이야? Under the sofa. 그러면 우리 언더가 전치사, 소파 명사.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니까 뭐가 됐어? 소파 아래에 그러면서 장소부사 됐지. 그치? 자, 문장에 쓰여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장소부사구가 주어 앞으로 나오면 도치가 되는데 얘들 이때는 간단해. 의문문 어순 아니라 잘 들어.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 그냥 주어랑 동사 순서만 바꿔줘. 자, 주어랑 동사 얘는 무슨 동사든지 주어, 동사 순서만 바꿔. 자, 적어놔. 일반 동사도 그냥 주 앞으로 빼면 돼. 두더지 뒤도 빼지 말고요. 자, 밑에 문장을 한번 보니까 At the end of this street is a bakery가 나와있어. 얘들아, 니네 주어 자리에 at부터 street까지로 가로 묶어봐. 주어 자리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올 수 있어? 이 거리의 끝에는 베이커리다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니네 딱 알아. 아, 이거 주어 동사 도치됐구나. 자, 원래 문장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 주어가 the bakery is at the end of this street지. 자, 근데 우리 at the end of this street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부사구지. 그 장소부사. 이 거리 끝에 라는 장소부사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주어랑 동사야. 그냥 순서만 바꿔준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하냐라는 거지. 얘들아, 왜 이렇게 도치를 시킬까? 강조하려고 그러네. 그 말. 여기를 강조하려는 거야. 이 거리의 끝에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얘들아, 우리 도치가 됐을 때 문제는 너희 동사 스위치를 여기 스트리트에다 맞추면 안 되고 얘가 주어니까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알겠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뭔지 한번 우리 옆으로 한번 가볼게. 옆에 보니까 니네 우리 there is, there라 의미 많이 썼잖아, 쌤하고. 그치? there is, there라. 자, there is, there라 의미가 뭐지? 있다. 근데 사실 우리 there이 원래는 어떤 의미야? 저기에 라는 장소부사야. 그래서 얘도 주어동사 거꾸로 돌려져 있는 거야. 알겠어? 지금 도치되어 있는 거야, 얘도.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한번 문장 써볼게요. 자, a taxi. 택시 한 대가 comes. here 여기로 오고 있어요. 자, 니네 요 문장에서 장소부사 어디 보여? here 보이지? here. 자, 그러면 이제 here를 문장 앞으로 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here comes a taxi 이렇게 뒤집혀야 돼. 됐지? 근데 스마트 다시 바꿔볼게. 주어를 here 한번 바꿔볼게. he comes here. 그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이렇게 썼거든. 그치? 그럼 요거 도치 한번 해볼게. here를 딱 바꿨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Here comes he 이렇게 될 것 같지? 얘들아, 요거 하나 주의하자. 요거 별 펼쳐봐. 주어가 대명사이면 장소부사에서는 도치 안 된다. 알겠어? 주어가 대명사이면 밑에 봐봐. Here 그러면 comes he가 돼야 되는데 주어가 he네. he가 뭐야? 대명사지. 그러면 도치 안 돼. Here he comes 이렇게 돼야 돼. 밑에는 here comes the bus. 밑에는 어떻게 돼 있어? The bus가 주어, comes가 동사. 뒤집혀 있지. 왜? 버스는 명사니까. 오케이? 자, 요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 너희 요런 우리 긍정문에 대한 동의가 있어요. 지금 하나 자 해보자. 자,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썼어. 어, 옆에서 야, 나도 학생이야. 그럼 니는 어떻게 얘기할 거야? 간단하게. Me too 이러면 되지. Me too. 근데 우리 이렇게 쓰는 거 있지. So. So. 잘 들어. So. I를 써.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도치야. 근데 나도 학생이야 그럴 때 여기 무슨 동사야? Am. So am I 이렇게 쓰면 돼. 오케이? 자, 나는 그를 좋아해. I like him. 나도 좋아하는데 그럼 어떻게 써? So I를 뒤에 써. 근데 얘는 일반 동사잖아. So like I가 아니라 일반 동사일 때는 누가 나와줘야 돼? Do, does가 나와줘야 돼. 그럼 누구로 쓸까? So do I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나는 그를 좋아했다 이렇게 쓰면 아니, 나도 좋아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번에? So did I 이렇게? 자, 야 나 방 청소해야 돼. I should clean my room 이렇게 썼어. 오, 나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So should I 조동사로 받아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볼게. 긍정문에 대한 동의는 so 동사, 조동사, 주어를 쓰는 거야. 예문 한번 봐봐. He is interested in music. 그는 음악에 관심 있대. 자, 나도 관심 있어. 그럼 여기 동사부터 여기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면은 자, I에 맞춰서 so am I 비동사로 이렇게 같이 받아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부정문에 대한 동의를 한번 배워볼게요. 야, 나는 배가 안 고파. 자, I am not hungry. 오, 나도 안 고파.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 이번엔 부정문이야. 써 쓰면 안 돼. neither로 써줘요. neither. neither를 쓰고 주어를 뒤로 뺄게요. 그럼 그대로 비동사면 neither am I. 나도 안 고파. 이렇게 돼. 야,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 I don't like him. 나도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neither do I. 이렇게 쓰면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볼게요. 부정문에 대한 동의는 neither. 조동사, 동사, 주어인데 그 앞에 나온 동사에 따라 써주는 거야. 자, she doesn't like spicy food. 그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데 나도 좋아하지 않아를 쓸 거거든? 그럼 여기 무슨 문이야? 부정문. 그러면 so를 써야 돼? neither 써야 돼? neither 쓰고 I 주어를 뺐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 여기 doesn't에 이제 일반 동사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I에 맞춰서 누구 써주면 돼? neither do I 이렇게 써주면 돼. 됐니?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괄호 안에서 알맞은 거 한번 찾아보자. 책에서. 풀었어? 자, 1번은 뭐가 맞아? stood the towers. 왜 주어 동사 왜 도치됐어요? 앞에 누구 있어? next to the school.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학교 옆에. 얘들아, 요게 뭐야? 장소 부사지. 그래서 주어 동사 도치돼야 되고. 자, 2번은 야, 나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나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부정문이니까 누구 써야 돼? neither do I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러면 니네 옆에 가서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자, 1번을, A번을 다 풀어봐. 다 풀었어? 그럼 우리 1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1번에 보니까 They have been to Greece. 그들이 그리스를 가본 적 있대. 그럼 얘들아 여기 so가 앞으로 나오면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so를 내보내야 돼? 긍정문에 대한
동의. 자, 그럼 어느 게 맞아요? So she, has가 맞아? So has she가 맞아? Has she, 그치? Has 왜 나왔을까? 조동사 have 때문에 나온 거지. 자, 우리 부정어 앞으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Did를 빼줘야 되겠지. Did I가 돼야 돼. Did 어디서 나왔을까? Realized였어요. Did를 쪼개준 거야. 자, 3번은 Jeff is not a college student. Jeff는 대학생이 아니야. 그러면 나도 아니야. 부정문에 대한 동의는? Neither am I. 왜냐면 여기 앞에 비동사 있네요. 자, 앞에 얘들아, in front of the gallery가 우리 in front of 전치사잖아. 그럼 전치사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으면 이미 주어 자리에 못 나와요? 그럼 이건 주어 동사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도치 돼야. 저 어느 게 맞아? Was a small fountain. 작은 분수가 우리 미술관 앞에 있었다. 이렇게 돼야 돼. 자, 우리 비번도 풀어버리자. 응? 비번 있잖아. 아, 요 비번은 2번 쓰면 같이 해볼게. 얘 우리 seldom의 의미가 뭐니? 거의 뭐뭐 않느냐. 그럼 여기서 일단 동사를 우선 찾아야 되거든. 한국말에서 기회를 갖다, 기회를 가지다. 우리 가지다 무슨 동사야? have 동사지. 그치? have. 근데 시제가 뭐야? 갖지 못했다잖아. 과거잖아. 그럼 had를 써야 되겠네. 그럼 had는 누구랑 have랑 더해진 거야? did랑 더해진 거야. 그럼 did를 앞으로 빼야 돼. did 그리고 she have 이렇게 써줘야 돼. 됐어? 아, 4번은, 얘들 4번은 우선 빼놓고 설명하고, 같이 하고. 4번 했어? 네. 자, 그럼 다 풀었니? 네. 그럼 우리 1번부터 같이 해볼게. 돈이 항상 안락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어? 항상이 뭐야, 항상. always인데, 그런 것만은 아니야. 낯이 붙으면 무슨 부정? 부분부정. 뭐 어떻게 써? money does not always. 이렇게 쓰면 부분부정으로 써주면 되겠지? 3번. 나는 숙제를 하지 않았고 프레드도 그랬대요. 자, 부정어 대야 우리 지금 동의니까 누구 쓸까요? 누구 써야 돼? Neither. 제. 그 다음에 애들 앞에 동사가 일반 동사네. 그럼 뭘로 받을까? Did. 그치? Did, 과거로 did flood 이렇게 써주면 돼. 어, 4번 어떻게 알고 풀었어? 셀리는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고 나서 비로소 잠에 섰겠다. Sally did not wake up. 뒤에는? until, 어휴, 얼구냐? 그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까지 오늘. 숙제는, 이 책 뒤에 있는 그 마지막 문제는 선생님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거기를 빼놓거든? 그냥? 우선, 159페이지 C에서 풀고, 그리고 페이지 163, 워크부 26에서 27. 요렇게만 해요. 세분법 들어가야 되겠네요. 태인아, 추석 잘 보내고, 다음 주 목요일에 보자.